근데 상황이 이상한데? 뚜아, 우리 친구들 봤는데 왜 뒤로 등 돌리고 있어? 뭐해, 뚜아? 네! 그리고 왜 그래, 뚜아? 하고 외쳐봐요. 하나, 둘, 셋! 왜 그래, 뚜아! 화장실 가고 싶다, 뚜아. 아, 그러면 우리 뚜왕을 도와줄 우리 선생님을 모셔봐야겠다. 우리 친구들 번개파워 할 줄 알죠? 네! 번개파워로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자, 손 모으고! 눈 크게 뜨고! 선생님, 나와주세요. 번개! 친구들 안녕! 나는 오늘 뚜왕이를 도와주러 온 요리 선생님이야. 반가워요! 선생님, 뚜왕이 화장실을 못 가고 있어요. 뚜왕 화장실을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 뚜왕? 우리 친구들, 뚜왕 친구가 화장실을 못 갔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화장실을 잘 갈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불고기 음식이요? 고기 말고 또 뭐 먹으면? 맞아요. 채소 골고루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뚜왕, 평소에 우리 뚜왕 채소 골고루 잘 먹나요? 아, 채소를 안 먹는구나. 뚜왕이 채소를 안 좋아하나 봐,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은 채소 좋아해요? 네! 에이, 거짓말. 아니요! 네! 김치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김치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말 전부 다 좋아하네. 와, 선생님 우리 친구들은 채소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채소 참 좋아하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김치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우리 맛있는 요리 만들기 전에 선생님이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을 준비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앞에 여기 보고 같이 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친구들, 김치는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반찬이기도 한데요. 우리 친구들 김치 보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빨간 색깔 재료로는 여기 앞에 보여지는 고춧가루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 고춧가루는 다 알죠? 네. 네, 우리 친구들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도 보고요. 그리고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재료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렇게 색깔마다 우리 몸과 짝을 짓고 있대요. 빨간색은 어디와 짝을 짓고 있어요? 심장.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재료 중에 붉은 색깔 재료를 많이 먹으면 어디가 튼튼해져요? 심장이 튼튼해진대요. 각 재료마다 우리 몸에 기관과 짝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김치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선생님하고 김치를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가장 기다렸던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모난 재료 접시에 우리 친구들 보세요. 불고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양념, 고소한 냄새가 나는 양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채소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되었으면 선생님하고 맛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한입 크기로 이렇게 뜯어서 다시 재료 접시에 풍덩 담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맛있게 밥을 양념할 거예요. 골고루 잘 섞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직 여기 더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재료를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담고 싶은 만큼 담아볼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앞에서 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똑같이 안 해도 되고 예쁘게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담아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옆에다가 보이게 담아볼 거래요. 아직 다 못한 친구들도 있나 봐. 이거 다 담으세요, 친구야. 채소. 다 담고, 요것도 담고, 소스 얹으세요. 반 친구들은 우리 이제 맛있게 한번 맛볼게요. 장갑 벗으세요. 우와, 이제 화장실 갈 수 있을 것 같다, 우와. 와, 다 같이 박수!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줘서 번개맨이 우리 친구들 이 배지 나눠준대요. 우리 친구들, 잘한 친구들 번개맨이 배지 나눠줄게요.